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공항은 얼마나 머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얼마나 먼이므로 How far is the airpor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퀴즈는 몇 시에 레스토랑이 문을 여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몇 시에 What time does the restaurant ope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표현은 원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영어에는 원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이 총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원하는 대상 끝에 please, 부탁합니다. please라는 단어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what do you want to drink? 무엇을 마시고 싶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oranges,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저는 무엇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풀어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I want 라고 표현을 하거나 I would like 이라고 표현하신 다음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렌지 주스를 원해요 라고 할 때 I want oranges 혹은 I would like orange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원할 때는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대상 다음에 please를 붙이거나 I want 혹은 I would like 다음에 대상을 넣으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행동을 원할 때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 라고 표현할 때는 앞에 방법보다는 조금 복잡해져요. 가령 저는 예약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예약하다가 영어로는 make a reservation 이거든요. 그럴 때 I want make a reservation 이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원합니다. 저는 예약하다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게 되어 다소 이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좀 더 자연스러울까요? 네. 저는 예약하기를 혹은 예약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표현해야 좀 더 자연스럽겠죠. 우리나라의 하다에서 하는 것. 다시 말해 것에 해당하는 것이 영어의 to라는 단어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make a reservation이라고 하면 예약을 하다에서 to make a reservation으로 바꾸게 되면 예약하는 것, 예약하기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I want make a reservation이 아니라 I want to make a reservation 혹은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룸 서비스 주문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할 때 would like을 활용해 볼까요? I would like order room service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네, I would like to order room service 이렇게 표현하셔야 저는 주문하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문 만들기 섹션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총정리! 내가 뭔가를 원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방법이 있다? 네, 대상 다음에 please를 붙이거나 I want 혹은 I would like 다음에 대상을 넣으면 된다. 행동,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I want to 혹은 I would like to 다음에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하다로 끝나는 동사의 단어를 넣어주시면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서 이제 예문 만들기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I want to make a reservation. I'd like to order room service. 자, 이번 주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 제주 가는 티켓을 원해요 라고 얘기해 볼까요? A ticket to Jeju,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문. 제주 가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A flight ticket to Jeju,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정말 예약하고 싶다라는 동작을 넣고 싶다면 I want to book a flight
to Jeju. I want to book a flight to Jeju.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이에요. 카페 라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카페 라떼 please.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저는 원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I would like cafe latt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예문이에요. 이걸 large size로 교환하고 싶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교환하다, exchange, 동사기 때문에 I would like to exchange this for a large siz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문이에요. 환불 받고 싶어요. 저는 환불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I would like to get a refund. I'd like to get a refun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문입니다. 저는 천지연 폭포에 가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I want 혹은 I'd like to go to 천지연 waterfal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쓰일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여행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예약하고 당일이 돼서 탑승 수속을 밟으려고 항공사를 찾아갔어요. 직원이 How can I help?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탑승 수속하고 싶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Okay, 그래요. Do you have your ID card? 당신 신분증 갖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니 여러분들이 신분증을 건네면서 Here it is.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건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Would you like an aisle seat or window seat? 당신은 aisle seat, 복도 좌석과 window seat, 창문 쪽 좌석 중 어떤 것을 원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복도 쪽 좌석을 원해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리지만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이 결국에는 자신의 목표를 이룬다 라는 믿음을 마음에 품으면서 이번 주 저와 함께 학습한 표현도 열심히 연습해 봐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Bye bye. See you soon.